우리가 교훈을 못 배운 게 아니다. 분명히 계속 교훈을 배웠는데 다만 우리가 망각을 했을 뿐이다. 이 간극을 파악하면은 투자의 90%는 성공한다고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에릭과 함께 하워드 막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사실 굉장히 좀 비관적인 얘기고, 주식 이제 뭐할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여가지고, 좀 부정적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그래서 저번 시간과는 다르게 오늘은 그래도 주식을 좀 매수하는 쪽이 좋다. 그래도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 구루 한 분을 또 모셔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하워드 막스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이제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앞에 이제 제목에 메모왕이라고 써놨는데 이 메모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하워드 막스가 메모를 쓰면은 뭐 워렌 버핏도 만사를 제치고 읽는다고 할 정도로 아주 명문의 글을 쓰시는 걸로 유명하고 오크트리 캐피털이라는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주식을 주종으로 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하이힐드라고 하죠. 이런 부실채권들을 인수하는 쪽에 좀 특화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워드막스 하면은 유명한 게 이제 이 닷컴버블도 예측을 했고 금융위기 당시는 뭐 예측한 거를 넘어서 이 마이클 버린은 금융위기 당시에 빅숏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워드막스는 야 금융위기가 올것 같다 이렇게 좀 시장이 한번 크게 넘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현금을 많이 모아놨다가 시장이 하락을 한 뒤에 한마디로 이제 빅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매수를 해서 꽤나 큰 수익을 얻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시장의 위기가 왔을 때 빅숏을 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빅롱을 해서 먹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이제 이 하워드막스 하면 또 유명한 게 하워드막스 예측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 매크로 예측은 정말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거를 뭐 매번 말할 정도로 예측을 극혐하는데 근데 이게 좀 상충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닷컴버블도 예측하고 금융위기도 예측했다면서 왜 매크로 예측하지 말라는 건데 이분의 이제 방식은 아 이거 닷컴버블이 올것 같다 금융위기가 올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기보다 이 사람이 이제 현재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날씨를 보고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네 아 이거 오늘 이거 먹구름이 끼니까 이거 비 오겠네 라면서 이제 날씨를 보고 우리가 날씨에 맞게 옷을 입고 갔듯이 하워드막스는 그 시장의 온도를 체크를 하고 그거에 따라 이 전략을 짭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은 매도를 하고 너무 좀 시장이 너무 얼어붙었다고 생각하면 매수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워렌 버핏도 그렇고 하워드 막스도 그렇고 매크로를 예측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하시면서 진짜 잘 예측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데 정말 잘 맞게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예측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고도화된 판단은 예측과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쵸.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닐까 아니 뭐 생각합니다. 약간 그런 거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교과서 중심으로 그냥 열심히 했더니 뭐 세계 뭐 전교 1등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너무 이제 잘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도 하워드 막스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은 분이어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많이 보고 하는데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의 핵심은 뭘까? 한마디로 하워드막스가 메모 내용에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투자의 90%는 성공한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현실을 이제 진짜에 비유하면은 현실은 꽤 괜찮다. 그리고 나쁠 때는 좀안 좋네. 이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시장은 그거를 너무 과대해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좋을 때는 아 이거 완전 무결점이야. 이거 완전 천국이야. 라고 하다가 안 좋을 때는 아 이거 절망적이야. 이거 희망이 없어. 답이 없어. 요렇게 굉장히 크게 진폭을 한다. 그래서 이 간극을 파악하면은 투자의 90%는 성공한다고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여기 나온 이 영상이 계속 반복돼서 보이고 있는데, 와, 이게 신기하네요. 신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다가오는 건 엄청 무섭긴 하지만, 나의 코를 때릴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 과학적으로는. 빵이잖아. 이걸 알고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건데, 하워드막스도 과학이네요. 그래서 이 간극을 파악하고 여기 이 시장의 광기에 휘둘리지 말고 대응을 해라 라는 게 이제 핵심이었고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 간극을 이 시장과 현실의 간극을 파악을 할까? 하워드막스는 이번 메모에서 금융위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의 버블 형성과 붕괴 과정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그게 지금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 라면서 금융위기 당시에 어떻게 버블이 형성됐고 어떻게 또이 붕괴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고 본인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요거를 이제 한마디로 이제 상기를 다시 했습니다. 복기를 한 거죠.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이 하워드막스가 시장이 굉장히 과열이 됐고 버블이 꼈다는 거를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은 보통 이런 걸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PER이 몇이야? PSR이 몇이야? 이런
이런 좀 숫자? 데이터나 인덱스로 판단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시는데, 근데 하우드막스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뭐 리스크를 대비하거나 미래를 예측을 할때 우리는 이 계량화된 데이터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아, 이 계량화된 데이터는 모두가 접근이 가능한데, 그러면 모두가 다 위험에 대비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위험이 오지 않을 텐데, 그런 거 보면 이제 데이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심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 양태라든가, 뭐, 요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심리를 읽어내는 통찰이 있어야지, 현재 시장의 온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도 생각하는 게 이제 위기라는 거를 제가 비이성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위기이고 버블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금융위기의 버블이 어떤 배경에서 형성된다? 하우드막스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제 1999년, 이제 2000년대에 닷컴 버블 있지 않았습니까? 그 네. 이후로 3년 동안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시장이 하락을 한 뒤로 이제 저금리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슬슬 이제 투심이, 한마디로 이제 투자 분위기가 좀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 뭐 다시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자신감 붙기도 하고. 근데 또 금리가 좀 낮아가지고, 아, 또 투자할 때가 좀 필요한데, 근데 주식은, 아, 이거 닷컴 버블이 있어가지고, 주식에 하기는 좀 꺼려지고, 그러면은 이 돈이 어디로 갈까? 그게 바로 이제 이 당시 부밍이었던 부동산 시장, 먼저 이제 모기지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 때문에 금융위기 버블이 생겼던 거고, 본인은 이제 이런 징후들로, 아, 지금 이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를 눈치를 챘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아, 지금 시장이 좀 비이성적이다. 그래서 내가 투자할 때좀 기준을 좀 상향시키고, 그리고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이 버블의 증거가 있었을까? 우선 첫 번째는 불가능한 거래 성사가 잦아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우드막스가 이제 회사에서 뉴스를 보니까 맨날 뉴스에, 아니, 이런 딜이 이뤄지는 게 얘기가 돼?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딜이 성사되고, 이게 마치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됐다. 그래서 그 예로 스펙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도 스펙 열풍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금융위기 당시에도 굉장히 스펙 열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프는 이제 스펙 당시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졌나라는 거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역시 금융위기로 갈수록 스펙의 딜 건수가 굉장히 치솟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그림에 보니까 2008년부터 2010년, 12년, 13년 이때까지는 딜이 거의 없었네요. 네, 거의 굉장히 이제 죽어 오랫동안 있었죠. 계속 죽었네요. 그러면 이제 하우드막스가 말하려는 게 뭐냐. 이제 좀 버블 형성의 첫 번째는 불가능한 가정을 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아까 스펙도 그렇고 이 MBS를 보니까 이제 모기지 증권을 보니까 이 모델의 토대가 최근 3년의 부동산 시장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하. 이 당시 3년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과열된 시장이었는데 이게 마치 부동산 시장의 평균이고 이게 앞으로 지속될 것 마냥 가정을 해서 이 상품을 만들었다? 아, 이거는 역시 불가능한 가정이 지속될 거다라고, 불가능한 일이 지속될 거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 우리가 MBS 그러면은 그냥 부동산 담보 대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 3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었으니, 뭐, 금리를 낮게 해줘도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상품이 구성되어 있었다는 건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인 회사에도 아무래도 이제 이 부동산 관련 파생들, 그러니까 MBS 같은 상품들이 인기다 보니까 하우드막스의 회사에도 이제 이 상품을 팔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막 이제, 아, 이 MBS가 좋다. 부동산이 굉장히 화랑이고 지금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우드막스는 아, 이게 거품이고 이건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투자하면 다돈 버는 건데 너 바보냐? 너 여기 투자를 왜 하냐라고 약간 모욕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에 그 하우드막스랑 하우드막스 아들이랑 이렇게 그 편지를 주고받았던가요? 그 얘기도 네. 생각나네요. 서로 이걸 안 하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존중하는 모습도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은데, 예, 그렇네요. 그래서 마치 이것 역시도, 아니, 여기 하면은 정말 이 상품이 정말 만능의 도구고, 누구나 여기에 투자하면은 돈을 벌 것처럼, 이 역시도 불가능한 가정을 하는 하나의 사례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하이힐드가 굉장히 좀 오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투자 컨퍼런스를 가면은, 그냥 모두가 다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상품, 똑같은 얘기, 이게 잘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하니까, 아, 이거 시장이 조금 굉장히 좀 과열됐고, 역시나 이 불가능한 일들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버블의 첫 번째 징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 회피와 손실을 망각한다는 건데, 하우드막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위험을 회피한 거와 손실을
두려워하는 거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걸 오히려 시장의 안전장치라고 볼수 있다. 우리가 위험을 회피를 하려고 하고 손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시장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인데, 이거를 망각하는 게또 이제 버블의 첫 번째 징후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레버리지를 예로 들었는데, 이제 하워드 막스가 이 카지노 가면 이제 카드 게임 중에 블랙잭이라는 게 있잖아요. 블랙잭을 굉장히 즐겨 한다고 해요. 그래서 카지노에서 블랙잭을 본인은 소액으로 하는데, 내가 블랙잭을 맨날 소액으로 하니까 카지노의 지배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이 걸면은 많이 딸수 있습니다. 라면서 하워드 막스 보고 좀 베팅을 크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워드 막스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많이 걸면 많이 번다의 동의어는 많이 걸면 많이 잃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너의 투자를 정말 좋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냥 수익률만 뻥튀기 할 뿐이고, 네가 레버리지를 낀다고 해서 그 투자가 정말 좋은 투자가 되는 거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하워드 막스가 블랙잭을 하는데 돈을 여기저기 끌어모아서 베팅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워드 막스의 블랙잭 실력이 굉장히 높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한테 차입을 해서 베팅액을 크게 늘렸다는 거지. 레버리지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레버리지를 많이 낀다는 거는 나는 손해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로지 벌릴만 나왔다, 벌 가능성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버블의 징후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이 S&P에 얼마나 마진이 꼈나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보시면 역시 금융위기를 앞두고 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버리지가 성행할 수 있는 거는 그 짝을 이루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경매를 하는데, 예수품 경매를 하는데, 입찰자가 아주 프로페셔널한 입찰자가 3명 있는 경매랑 아주 아마추어 입찰자 100명이 있는 경매랑 이걸 한번 비교를 해봐라. 어떤 경매에서 거품이 더 꼈겠느냐?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뭐 너나 나나 그냥 입찰을 받으려고 불러대니까 이게 이 당연히 후자가 예술품에 거품이 끼고 이렇게 되는 현상인데, 이 당시 이제 금융위기 당시 현상이 이와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냥 뭐 어떤 영국 은행에서 아 소득에 우리가 3배를 주택 대출 해줄게요라고 하면 다음 날 다른 은행에서 아 우리는 4배 드리겠습니다. 어떤 은행에서는 또 우리 5배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치 입찰자가 100명이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레버리지는 호황의 열기를 보여주는 지수이면서 동시에 불황의 아, 고통의 강도를 보여주는 지수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멋있는 말이네요. 네.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워드 막스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은, 아, 2020년, 2021년하고 되게 유사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좀 계속 들어보죠. 국면이 전환되고 이제 또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긴 네. 합니다. 그러면서 하우드막스가 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런 명언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쵸. 유명하죠. 네, 평균 150cm 게으르 건너 익산, 180에 사람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를 최대한 이제 지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한마디로 이 평균의 함정이라는 거죠. 평균이 그쵸. 150cm라는 거지. 갑자기 수심이 3m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키180 사람도 빠져서 익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드막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매일매일을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이제 테일리스크라든지 리스크가 터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라는 거를 항상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또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레버리지를 지금 이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뭐 버블이 꼈다는 거는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터진다는 거는 이제 시장이 넘어간다는 거는 언제 알게 됐느냐? 아,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하워드막스 회사에 한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의 고향이 이제 미국의 오레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레곤주에서도 굉장히 좀 시골, 한마디로 깡촌 지역이었는데, 거기서도 막 건설 붐이 막 일어났대요, 원래는. 그래서, 아, 역시 뭐, 버블이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고향을 가니까, 아니, 이 공사가 중단되는 지역이 점점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자금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시장이 정말 이 버블이 터지는 국면에 와 있는 건가라고 직감을 한게 이제 버블이 터지게 되는 걸안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번 주에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버블은 뭐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거를 뭐 아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열기에 잠깐 참여를 했다가 터지기 전에 그냥 발만 빼면은 안전하게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지 아, 그쵸. 않을까라는 이제 얘기에 대해서는 이 당시 이제 시티은행의 CEO가 했던 말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당시 시티은행의 CEO가 척 프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2007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뮤직, 이 음악이 계속 나오는 동안 춤은 계속 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시장이 과열된 거는 아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이렇게 가니까
이 분위기를, 이 상승을 즐기기는 해야 된다. 이 상승을 타기는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분도 이 버블이 터지자마자 엄청난 손실을 입고 이제 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이 10개 잠깐 참여했다가 발을 빼는 거는 정말 거의 뭐 확률적으로 힘든 일이고, 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음악이 나올 때까지 계속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지고 파티가 너무 광란으로 가면은 이제 슬그머니 이제 파티장에서 나오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버블이 형성되는 구간이었고, 버블이 터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한마디로 이 차이나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뭐, 이 원자력 발전의 도시 전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도심이 완전 이제 융해가 돼가지고, 이게 너무 뜨거워져서 원자력 발전소의 지각을 뚫고 나서, 뭐, 지구의 이제 외핵 내핵을 뚫고 가서 지구의 반대편까지 나온다. 지리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반대편 중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점점 이게 뜨거운 게 지각을 뚫고 내려가서 반대편에 중국까지 튀어나온다라는 게 이제 차이나 신드롬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워드 막스는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한번 거품이 터지고 공포가 막 이제 시장이 퍼지면은 사람들이 붕괴가 걷잡을 수 없다, 이 하락이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뭐 베어스턴스가 뭐 넘어가고, 메릴린치 넘어가고, 리만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금융계가 종말이 됐다, 금융계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서로 너무 이 거미줄처럼 얽힌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도미노가 넘어가는 거를 멈출 수가 없고, 정말 이제 금융계가 끝날 것 같다라는 이런 절망적인 공포가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서 너무나도 거미줄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못 믿게 돼서 돈을 못 받으면 이 사람도 또 돈을 못 주게 돼서 또 연결되고 계속 연결돼서 신용이 한순간에 경직돼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경직이 되면은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아까 그 진자 운동에서 공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내 코앞에서 멈출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지만 오고 있으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런 현상이랑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이 역시 굉장히 과도한 공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로 본인이 이 당시 썼던 메모를 예로 들었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2007년 7월에 시장 분위기를 보고, 아, 지금 시장이 모든 게다 좋다고 하는데 정말 모든 게다 좋냐? 라는 메모를 썼었고, 이제 2007년 9월에, 그러니까 두달 후에, 아니, 시장이 이제 절망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말 죄다 안 좋은 게 맞는 거냐? 라는 메모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이게 세상이 두달 만에 천지개벽이 되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역시 아까 말했던 진자 운동처럼, 진자는 현실은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 움직이는데 시장이 여기서 여기에 요렇게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더 많이 빠졌네요, 그때 이후로. 네, 이 이후에 이제 빠지기는 했는데,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이 본인은 아, 빅롱을 한마디로 하게 된 이유. 빅롱을, 예,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8년도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직원이 하워드 막스한테 와가지고 막 온갖 리스크를 얘기하면서, 아, 이제 금융계가 끝장났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워드 막스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런 정보를 공유해줘서 너무 고맙다, 고마운데 이제 네 자리 가서 일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 얘기를 듣고 이 직원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영웅은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겁은 나지만 어쨌든 해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하워드 막스 본인도 시장이 이렇게 뭐 하락을 하고, 뭐 무시 거미처럼 카운터파티 리스크 때문에 이제 신용위기가 와서 금융계가 넘어가고 막 이런 공포를 본인이 느꼈는데, 그래도 이 공포를 이겨내고 이제 매수를 할수 있었던 게 빅롱을 하게 된 이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당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금융위기가 망할 수 있는데, 이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겠는데 망할 수는 있다, 망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어차피 금융계 망하면서 나도 망하는 거고, 근데 내가 이제 매수를 해서 금융계가 안 망하면은 오히려 내가 이득을 아니냐. 그래서 이 굉장히 단순한 이지선다기 때문에 내가 자기가 이제 공포를 좀 감수를 하고 좀 영웅이 돼서 빅롱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가가 계속 흘렀다고. 주가가 계속 흐르면서 이제 고통스럽긴 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은 근데 뭐 잡는 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충분히 저평가됐다고 본인이 판단을 하면은 용기 있게 매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되게 그 중요한 그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은 게, 마이클 버리도 그렇고, 하워드 막스도 그렇고, 빅롱이냐, 빅숏이냐도 중요한데, 어떤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때, 고통스러운 구간은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방향을 맞추더라도, 빅숏을 했던 마이클 버리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간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주가가 빠져서, 그리고 하워드 막스도 마찬가지로 내가 샀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구간을 버틸기 위해서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컨빅션이 있어야 될 거고, 그 컨빅션이 유지될 수 있을 때까지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말이 되게 다시 다가오는 게, 겁은 나지만 어쨌든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 투자 환경에서 살아남고 돈을 벌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금융위기를 한번 이제 복기를 해보면서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우리가 금융위기에서 배운 게 있을까요? 우리는 왜또이 금융위기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또 이번에 또 이런 실수를 반복을 비슷한 것 할까요? 같은 실수를 계속 하는 거죠. 네. 네, 라고 물어보니까 하워드 막스가 우리가 교훈을 못 배운 게 아니다. 우리는 금융위기에서 교훈을 배웠는데 다만 우리가 망각을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망각을 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 때문인데 위기 후 위기 때 이제 교훈을 배우고 그게 몇 년이 지나면은 이 욕망 때문에 교훈을 망각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다른 모습으로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은행 직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위기가 계속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담당자가 취급한 상품이 굉장히 문제가 되면 너무 괴롭거든요. 막 금감원에서 조사도 받아야 되고. 그럼 그 사람이 계속 그 업무를 맡게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을 안할 텐데, 사람이 바뀌어서 또 비슷한 일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시장이 생각해보면 되게 엄청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망각의 그 동물이기도 한것 같고, 그렇긴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하워드 박스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지금은? 이제 지금 어떤 중요하죠. 금융일까? 네. 네.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품이, 최악의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진 것 같다. 성장주들이, 테크주들이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테크주들이 특히나 거품이 좀 많이 빠져서 어느 정도 적정한 가치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시장이 한창 이제 하락할 올해 6, 7월에는 이제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공포에 질린 것 같아서 적극 매수를 했고, 8월엔 또 서머랠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좀 시장이 공포에서 회복하는 것 같아서 매수를 하긴 하는데 규모를 좀 축소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 주주 서한에서는 그럼 지금은 주어야 되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당신의 사정에 달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이제 컨빅션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지금 지갑 사정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내가 버틸 수 있냐에 따라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마지막에도 조금 어두운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 이제 이 너무 장기간 저금리 시대에 있다. 이제 고금리 시대로 전환이 되니까 이게 조금 뭐 걱정되기는 한다라고 이제 첨언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7월에 너무나도 공포심에 있을 때는 하워드 막스도 좀 자신 있게 사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지금은 분위기가 약간 톤이 걱정도 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더 강조한 거는 너의 주머니 사정에 달려 있다, 이 말도 어떻게 보면 되게 제일 좋은 조언이긴 하거든요. 무책임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잘 판단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한마디로 이제 하워드막스의 뷰는 지금은 이제 하워드막스 정말 시장이 공포에 질렸고 돈도 가치도 많이 빠졌고 해서 매수하기는 좋은데 아까 이제 봤었듯이 이제 하워드막스가 매수한 뒤로 또 추가락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네가 버틸 수 있냐 없냐 버틸 달렸다라고 수 이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버틸 수 있느냐가. 이게 지금부터 주가가 혹시라도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털리고 나오면 안 된다. 털리지 않는 것이 저는 생존 투자라고 계속 강조하긴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하워드 막스의 이제 뷰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릭이 최근에 이제 어쨌든 그루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계시는데, 하워드 막스는 그러면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좋게 보시는 쪽이에요? 안 좋게 보시는 쪽이에요? 하워드 막스는 분류를 하면은 좀 좋게 보는 긍정 쪽에 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네. 이 뷰를 보신 분들은 아, 이게 긍정이야? 라고 하실 수도 아니, 저도 있겠습니다만. 그랬지만 계속 지금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는 그 버블의 그런 징조나 어떤 터질 것 같다라는 그 얘기를 할때 자꾸 이번 주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아, 이거 우리 겁을 먹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교훈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긍정, 부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그쵸. 이 시장의 이제 분위기가 특히 구루들의 이제 멘트들이 너무 지금 부정으로 가 있습니다. 거의 뭐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부정으로 가 있기 때문에 하워드 막스처럼 당신의 사정에 따라서 매수하기는 좋은 시기다라고 얘기한 거는 긍정으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진자 운동할 때 코앞에서 멈추는 공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너무 지나친 공포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